Everybody needs breathing, okay? So we're gonna do 4-2-4. We're gonna in 4, like a really, really good. Hold for 2, out for 4.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자,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카운트 할게요. In, 1, 2, 3, 4, hold, 1, 2, out, 1, 2, 3, 4. 네, 지금 한번 했죠? 두 번 연달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시작. 한 번 더. 자. Hold. Out.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라이브 저쪽에도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주제는 부모님들인데 이거 부모 아니신 분도 들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부모 되실 때 도움되고 손자 있으면 또 도움되고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거에서 한 개만 더 가르쳐줄게요. So 4-2-4 열심히 연습하고 오셨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오셨어요? 거기서 4-7-8 하신 분도 있나?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더 합니다. 호흡을 하실 때 두 하고 내쉴 때 4보다 좀 길게 가도 돼요. 그 이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거. 내쉴 때 완전히 릴렉스 하도록 하세요. 하고 2 잡고 완전히 몸이 릴렉스 하고 눈 감아도 됩니다. 나는 주로 눈 감고 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 더 add 할게요.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 자기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보고 선생님 이제 9-1이네. 내가 좀 일찍 시작했네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9-0-1이네요. Yeah. So, 내가 지금 저번에 했던 mind training 4-2-4에서 한 가지 더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4-7-8도 비슷해요. 그렇게 하시되 한 가지 더 하는 게 그래 물어요 나한테. 어떻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말 많아요. 한 가지. 내가 딱 한 가지 말한 거 힘들 때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다 어려울 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 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는 내일은 더 나을 거다. 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 이런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걸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내일 더 나을 거다. 이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실 때 내쉴 때 숨 for to hold 하고 내쉴 때 그 말을 자기한테 해줍니다. 이게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괜찮아. 괜찮다. 그건 괜찮고. 막 문제가 막 있고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될 때는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괜찮을 거라 해도 돼요. 두 개 잡고 괜찮을 거라. 그거를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중얼거려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주로 이제 밖에서 해야 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괜찮다. 괜찮을 거다. 나 잘하고 있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도전하고 힘들 때 그때는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도 괜찮아요. 이건 약간 좀 용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나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긴장했거든요. 그 얘기했어. 할 수 있다. 괜찮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이.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4-2-4를 하면서 자기 말 한번 생각해 봐. 뭐 하고 싶은지. 한번 쳐봐요.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관계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거 괜찮아. 너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평안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나 평안하다도 많이 해요. 이렇게 좀 걱정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번 쳐봐요.
자기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평안하다. 요런 게 주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괜찮다. 나 괜찮다. 나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안 괜찮다고 생각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괜찮다 하신 분 또 내가 저번에 들어 나는 잘하고 있다. 야,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능력이 아직 거기 안 될 수도 있고 레지던트 1년 차가 4년 차처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계속 그랬어요. 내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막 버벅대면서 너 그래도 잘하고 있다. 너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계속 혼자 그렇게 계속 얘기해줬어요. 평안하다 좋습니다. 나도 막 이렇게 막 찌푸려지고 걱정할 때 평안하다 굉장히 많이 해요. It shall pass. That's good. 지나갈 거다. 이거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고 나는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단어로 해요.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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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리고 I'm capable. 이거는 I can do it 하고 조금 다른 거. I'm capable.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 영어로 할 때 나는 그것도 해요. I'm capable. Peace. You're doing good. 이거 굉장히 좋아요. You're doing good. 잘하고 있다. 자, 그럼 다 자기 거 정했죠?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있는데 5분. 우리가 4, 4, 2, 4 breathing, 4 in, hold 2, 4 out 하면서 out 할 때 완전히 relax 하면서 자기에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평안하다, 나 잘하고 있다, 괜찮아 또는 괜찮을 거야. 또 뭐였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씩 고르세요. 하나씩 골랐어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좋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I'm capable. I'm capable. Right? 저 내가 세 번 할게요. 하고 오늘 끝납니다. 오늘은 내가 부모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래 안 할 거예요. 요거 세 번 하고 끝났는데 세 번 할 때마다 완전히 릴렉스 하면서 그 말을 하세요. 집중 쫙 하고 자기한테 정확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알았죠? 아주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네, 자 하세요. 다 내가 카운트 할게. 말하세요. 나는 내 혼자 peace 하면 볼게요. peace. 오케이? 다 같이 자기 말하세요. 자 시작. All for two. Out for four. One. Out에서 4보다 조금 더가 돼요. 다시 in. 1, 2, 3, 4. Hold for 2. Out for 2. 알겠습니다. 네. So, about this. Is that a little better? I got some feedback. Okay. So, 했는 사람. 또 손. 웨이브가 있네. 인스타에는 자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마인드 트레이닝은 짧게 그만큼만 들어보셨어요? 저 4, 2, 4 하면서 내쉴 때 이거를 영어로는 만트라라 그래요. 만트라. 그 만트라를 몇 가지 돌려가면서 자기 상황에 있을 때 꼭 해보세요. 이거 이런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없다 보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너 할 수 있다. 너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한 5분 정도 해주면 그 힘이 납니다. 이게 정신력이에요. 마인드 트레이닝이라 했잖아요. 이게 정신력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트레이니로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저의 미션이에요. 미션.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고 이 한국의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좀 진짜 퍼스널 미션으로 생각하는 건데